중국 병원 이용하기. 중국에서는 병원을 이라고 부른다. 병원의 종류는 서양의학을 의주로 하는 시 이유안과 합방을 의주로 하는 종 이유안,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종시 이유안으로 나뉜다. 진료관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여러 과의 진료를 모두 보는 종합병원과 특정 과의 진료만을 보는 전문병원이 있다.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접수처에 가서 진료카드를 사고 접수를 한다. 접수를 할 때는 우리나라의 일반 진료에 해당하는 보통호와 선택진료에 해당하는 주안치아호 중 접수를 하면 된다. 보통호는 의사의 숫자가 많아서 비교적 오래 기다리지 않으나 주안치아호는 대기자가 많다.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가지고 수납창구에서 진찰비와 약값을 지불하고 병원 내의 약국에서 약을 받는다. 처방은 약약인 시야오와 한약인 종야오로 나뉘어 있으며 병원에 따라서는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의료비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비싼 편이며 감기 같은 간단한 병에도 주사보다는 민거를 놓는 것이 특징이다.